9월 2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시장에 좀 새로운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이 지금 딱히 주도주가 없죠. 물론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한 두 달째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을 반도체 쪽처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그런 뭐 주도주의 성격은 좀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뭔가 시장 전체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즉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시장의 지수를 좀 땡겨 올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힘이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도주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밸류업 지수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테마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피 올해 지수입니다. 우상향을 계속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고점을 2896, 2900에 거의 와서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죠.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와서 그때 이제 충격 많이 받으셨던 8월 5일 날, 8월 초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2300선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 고점에서 비하면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2700선대 중반대에 비하면 아직도 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때 8월 초에 엄청난 충격에서 아직은 충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코스피에서 훨씬 일찍 찍었습니다. 이게 921을 찍었던 게 지난 3월이었거든요. 그때 찍고 난 다음에 역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컸고 670선대 초반까지 8월 초에 떨어졌다가 역시 코스피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거기까지도 좀 못 올라왔으니까 코스닥보다도 좀 한 2, 3% 정도 좀 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코스피는 7월 고점 이후에 한 8% 정도 하락을 해서 아주 회복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월에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역시 아직 한참 한 200포인트 가까이 180% 포인트 가까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별로 이렇게 흐름이 좋질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9월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즉 상반기 때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하반기 들어서부터 시장을 좀, 시장에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두 가지를 한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에도 비슷합니다. 7월에 삼성전자 그때 실적 발표할 때 고점을 해서 찍고 내려와서 역시 8월 초에 강하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도 좀 반도체가 딱히 더 좀 못 올라가 있는 회복을 좀 덜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밑에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8월 초에 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아직 회복한 게 영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업종 지수인데요. 제약바이오가 들어있는. 완전히 좀 그림이 다르죠. 미국에 있는 어떤 종목들,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5일 날 급락했던 시점인데 그 전고점을 비교하면은 뭐 전고점을 돌파한 지는 이미 한참 됐고 지금 뭐 최고치, 올 들어 연중 최고치를 지금 업종 지수가 좀 가고 있다. 결국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바이오주가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시장에 어떤 그런 대표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좀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융주 하나만이 아니라 이 밸류업 관련된 이런 여러 섹터에 걸쳐 있는 종목들이 좀 한꺼번에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밸류업 이 테마라는 하나로 묶어서요. 그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올 초부터 밸류업 테마로 해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던 게 금융주죠. 금융주 한번 업종지수 보면 8월에 역시 많이 떨어지는데 계속 우상향하다가 8월 초에 역시 떨어졌다가 지금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 있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비트에서 위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 바이오처럼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이게 테마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금융업종의 대표인 KB금융 주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전체 지수보다 조금 더 좋죠. 역시 8월 초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역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확실히 금융 쪽이 바이오보다는 좀 덜해도
8월 초에 이 충격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 전고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금융업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주요 이제 그룹들 차원에서 밸류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가 5천억 규모의 자율사 자사주를 앞으로 3년간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분기에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중에 계열사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공시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2차 전지주가 반등하면서도 이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 이 포스코 2차 전지 소재 쪽 많죠. 그쪽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 탄력이 다른 2차 전지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르더군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지난달 28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주주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사주도 4조 원을 매입을 하겠다. 물론 이제 매입하고 4조 원을 다 소각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입을 하겠다. 꾸준히 유통 물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총 주주환원율 35% 정도 되면 100원 벌어서 35원을 주주들에 돌려주겠다는 건 상당히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도 그래서 한번 보죠. 현대차가 28일 날 이 양봉 길게 만들었던 28일 날인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LG나 포스코 같은 경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주환원 능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화답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밸류업 정책,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짧게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나스닥이랑 비교한 내용입니다.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은 매년 수백 개의 기업들이 새로 상장을 하지만 또 수백 개의 기업이 또 퇴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 이후에 나스닥에서 334개의 상장사가 퇴출이 됐거든요.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닥은 137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스닥은 많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속아내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이 좋은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계속 남아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끌고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에 적격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올라가더라도 좋은 회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밸류업 정책 효과를 낸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건전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는 이런 건전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